잠이 돌겠어? 뽀로? 애교쟁이. 유채가 진짜 크네. 오징어 요리. 향이 미쳤어. 진짜 맛있는데요? 쪄서 먹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 아, 이 조합도 진짜 맛있다. 코. 태국 이런데 온 것 같은 맛.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이니? 꼬롱씨. 여신, 여신님. 너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나가고 싶어 했잖아. 왜 이렇게 이중적인 강아지인가요? 머리가 거지 같지만 그 비포를 안 찍어놔서. 어쩌노. 얼굴도 거지 같네. 너만 예쁘면 다냐? 카메라 속 내 모습이 싫대. 난 어차피 겨울옷이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치마가 안 잠겼다고요.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려고 폰다운을 좀 해볼랍니다. 같이 갈까죠 오늘 미용실. 그거 아주 귀엽게 생겨가지고 귀여워가지고 말이야. 바로 요 장화시는 고양이 포즈예요. 호롱. 심장이 정지가 됐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더 밝다. 지금 머리보다. 근데 어둡게 들어갈 거예요. 어! 어머! 울트라! 어머! 이거 요즘에 요. 어머! 이런 거? 대리 나왔어?
아프니까 스팀을 취하는데 눈을 감는 거네. 머리를 염색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코 브라운 컬러? 약간 제가 원래 기존에 하는 색깔보다는 좀 더 붉은기가 있게? 나만 아는 미세한 차이. 제가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고급스러운 헤어 컬러랍니다. 뽀롱이 지금 자고 있어요. 떡실신. 내가 그러니까 같이 나오면 힘들 거라 그랬지, 뽀롱? 힘들었지? 응? 내 새끼. 와, 진짜 맛있겠다. 그죠? 한 입만 먹어가지. 생각만 해도 맛있겠네요. 밥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이어트니까. 어떡하나요? 진짜 내일 이렇게 다이어트 했으면은 완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만 안 다녔어도 맨날 이렇게 해먹을 것 같거든요? 좀 짜긴 하겠다. 다이어트가 될까? 여기다가 김 싸먹으면 진짜 맛있지만 김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았어. 너무 맛있어. 입에서 제주도 바다가 입에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 진짜 별거 없는데, 레시피란 것도 없는데. 10시인데 너무 배고파서 닭가슴살 하나 먹고 자려고. 너무 배고파요. 냄새 미쳤어. 진짜 이 소스 없었으면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야식. 아, 정말 늦게 먹으면 안 되는데. 한결 편한데. 저는 그럼 이제 오늘은 주말이니까 운동 가기 전에 제가 산 택배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요. 그동안 안 뜯고 모아놨거든요? 이거 말고도 회사에 진짜 제가 회사로도 인테리어 소품을 엄청 시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더 난리인데 집에 있는 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스타를 보는데 이렇게 추억으로 컵을 사진을 넣어서 컵을 만드는 그런 어플 광고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를 기억하려고 콜라의 잔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장식장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어서 콜라의 사진을 뽑아서 넣었고요.
이렇게 이니셜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러브 콜라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철제라 아주 그런지 무겁네요. 쟁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 촬영을 썼던 그 디자인 소품샵에 가서 사왔던 건데 근데 여기 조화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런 레몬나무를 샀고요. 제가 워낙 노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브나무랑 샀나 봐요. 제가 이거 산 지도 한 달이 뭐야? 한 두 달이 됐거든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여러분들이랑 뜯어봅니다. 이런 레몬나무고 근데 조화 퀄리티가 여기 굉장히 좋아요. 조화 퀄리티가 좋아. 그렇구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발매트. 근데 되게 막 그렇게 튀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발매트라 욕실 같은 데 놓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와, 이거는 또 왕매트. 뜯고 싶었는데 집에서 요즘에 브이로그를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볼 시간이 없었어. 전 이거 왠지 딱 보자마자 이 생각 들었어요. 침대 옆에다가 아니면 침대 앞에다가 놓으면 딱이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뭐지? 이거 서비스로 주셨나 보다. 오, 귀엽다. 이것도 제 소파 옆에다 놔야겠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컵받침도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죠? 디너 플레이트예요. 저는 접시 중에서는 그래도 디너 플레이트랑 파스타 볼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중에 디너 플레이트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겟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이렇게 데이지 꽃이 총총총총 박혀있잖아요. 이건 진짜 파스타 담아 먹으면 딱이겠다. 그죠? 이렇게 그릇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파스타 여기다 넣고 메인 여기다 하나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진짜 새로운 취미에 하나가 빠졌거든요? 바로 위스키 혼술이에요. 요즘에 위스키 한 잔씩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맛있고 또 혼술이 진짜 뭐가 좋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마셔도 되고 그리고 딱 내가 원하는 맛있는 안주에 위스키나 뭐 내가 원하는 술이랑 이렇게 같이 저녁에 한 잔을 이렇게 딱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위스키 잔을 사봤어요. 제가 또 잔충이기 때문에 예쁘죠? 이렇게 얼음 딱 넣고 위스키 쫄쫄쫄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유리컵이 없더라고요. 곰돌이컵, 체리컵 막 이런 건 다 있는데 이런 위스키 잔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잔을 구매를 했어요. 언제 친구가 놀러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용까지 사놨습니다. 짠! 이렇게 두 세트랑 이렇게 두 세트를 샀습니다. 저는 심심해하는 뽀롱이라
애견 카페를 가보려고요. 저희 집 앞에 애견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책 겸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뽀랑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응? 밖에 추워졌어요. 갑자기 겨울이 돼버렸어. 가볼게요. 낙엽이다, 낙엽. 깔 여자 앞으로. 안아줘, 안아줘. 친구들이랑 놀아봐. 친구들 이렇게 많잖아. 가서 놀아봐. 너 인프피야? 어? 소름이랑 놀고 싶어? 짝사랑, 짝사랑. 그럼 사랑을 좀 받아줘, 그럼. 응?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이어트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재료들을 오늘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대박 묵은지다 진짜. 아, 이것만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다시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침이 진짜 엄청나게 나와요. 세 번은 마를 수 있는 양 같아요. 밥을 최대한 아껴서 깔아줘야겠어. 오징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듬뿍 넣어줘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라보겠습니다. 우선 꼬다리. 꼬다리는 이 묵은지랑 오징어 조합이 진짜 맛있어요. 간이 딱 돼. 하여튼 난 예상은 했어. 한 번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엔 오징어를 많이 넣어볼게요. 터질 만큼. 안 써질 것 같은데. 오, 됐어요. 살짝 엉성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밥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 포차에 추가해야 돼, 메뉴 추가.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완전 나 해산물 유튜버가 된 것 같아. 와우. 오징어 한가득 김밥입니다. 짠! 어제 먹다 남은 성게알이에요. 이거를 듬뿍 얹어서 먹을 거예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냉장고 철이다, 진짜. 오징어, 묵은지, 성게알, 김밥 완성! 요렇게. 미쳤다. 진짜 정말탱입니다. 오징어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오징어인 줄 알고 혀를 씹었어요. 요렇게. 너무 맛있어요. 성게알의 바다의 향과 묵은지의 짭조름한 맛과
쫄깃쫄깃한 오징어의 합이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요? 참기알 꼭 안 넣어도 되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오징어 묵은지 김밥. 이 정도.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월 만 원을 후원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땀 빼니까 보람차긴 한 것 같아. 와, 씻고 와야겠어. 난 그리고 지금 맛있는 걸 할 거거든. 오이 먹을 거야. 위스키에 오이.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오이도 사왔다고. 할 수 있어. 양 조절. 어때? 멋지지? 멋있다. 이거 잔도 내가 샀어. 이거 근데 이거 담으니까 더 예쁘지 않아? 잔이? 내 잔은 어때 오빠? 멋있다 근데. 그지? 난 멋있는 여자가 된 기분이야 지금. 술을 아는 여자. 같이 출근할 거야? 뽀롱이랑 출근했어요. 조용한 사무실. 새로 사는 모자도 쓰고. 사무실에도 진짜 언박싱 해야 될 게 이만큼 쌓여있어요. 뽀롱이가 너무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봐서 데리고 왔는데 말 잘 들어보라. 요거의 중간쯤 더 넓은 거 막 다 있어요. 좀 긴 거 좀 짧은 거. 네, 긴 거 짧은 거. 어차피 진짜 너무해. 잘 먹겠습니다. 먼저 저 몽탕 가. 몽탕 가요 몽탕. 거리두기.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 하려나 봐요. 2차 맞은 사람 있어요? 저요. 진짜 아팠어요. 진짜요? 며칠 아팠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짠! 종비콘!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시켰나? 너무 귀여워.
너 하려고 친구가 자기가 컵 제작하는데 저랑 너무 찰떡일 것 같다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주소 알려줬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이름 써져 있는 거. 그럼 하나는 사무실에 놓고 하나는 집에다가 놔야겠다. DM 보내주셨는데 내가 못 읽었나 보다. 우와 진짜 감동이야. 너무 귀여워요. 하리보 감동해요. 부자다, 부자. 제가 한창 지금 여기 제 사무실벽 이 스튜디오를 꾸미고 있잖아요. 여기 벽이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벽을 설치해서 살짝 안 보이기는 해놨는데 저게 너무 폴베드가 싫어가지고 페인트를 샀어요. 페인트. 셀프 인테리어인지 페인트. 뭔지 정말 박스에서부터 써져 있어. 제가 좋아하는 카르텔 조명인데 이렇게 올려두면은 불 껐을 때 진짜 예뻐요. 이 비춰지는 빛이. 정말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그냥 여기서 싹 시켜버렸거든요. 이런 책. 와 진짜 가볍다. 가짜 책. 하나는 저기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다가 두고 하나는 여기다 주면 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책을 두 권씩 시켰어요. 여기도 보시면 또 똑같은 책이 막 두 권씩 있어요. 저는 격리나 막 이런 거, 총무 이런 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오브제를 시켰어요. 스튜디오에 있는 오브제는 이렇게 옷이 잘 보여야 되니까 컬러감이 막 화려한 이런 거는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이것도 심플한 오브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조화도 구매를 했는데 좀 차가운 느낌? 겨울 느낌이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 쇼핑한 제품을 가지고 한번 사무실을 꾸며볼게요. 그래도 이게 지금 배치 중에는 제일 나은 배치 같아. 엄청 편한데요, 이거? 예쁘다. 네, 아, 줄레가 있잖아요. 네. 줄레가 엄청 작아. 몇 시? 다 75B로 나왔거든요. 드랍? 드랍. 너무 작게 나왔어. 저는 이제 퇴근하고 운동에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4일째 다이어트 중인데 3kg 정도가 빠졌어요. 제가 이건 진짜 인바디로 수치를 재가지고 완전 확실한 거거든요. 다이어트 한 거에 비해서 되게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거의 평소 때보다 끼니 수로만 하면은 더 많이 먹었거든요. 아주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한 것 같아가지고 완전 이번 다이어트가 완전 만족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또 보상 심리로 촬영이 끝나면 폭식하고 오늘 너무 힘드니까 운동 하루만 쉴까? 이러고 운동 쉬고 이러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오리고기를 오늘 먹어볼까? 아주 좋아. 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 Cause I wanna know.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Yeah. I wave goodbye to my whole life.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생각에 진짜 달려왔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진짜 맙소사다. 빨리 배달을 시켜야겠다. 아 냄새. 저는 오늘 무조건 오리를 먹고 갈 겁니다. 진짜 서러워서라도 내가 오리 먹는다. 제가 또 자주 시키는 오리 맛집이 있거든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짠! 여기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시켜먹는 훈제 오리고기집인데 다이어트 기간 때 특히 많이 시켜먹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래 머스타드랑 바베큐 소스를 주는데 그걸 안 먹고 이제 스리라차 소스랑 그리고 쌈을 많이 싸서 먹을 거예요. 무채도 안 먹고 이 양파도 안 먹고 한 반절 정도만 먹고 반은 나중에 먹을까 봐요. 밥도 하나 돌렸어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밥 조금. 맛있어. 스리라차 소스도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한 4일 만에 3kg 넘게 감량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먹었으면. 역시 운동 후에 먹는 밥은 진짜 맛있어. 다이어트는 너무 힘드니까 찌질을 맙시다. 다짐하겠어. 이모들 다이어트 화이팅 해줘.